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에 보면은요, 그 위자료라는 것도 있고, 또 개업이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일시수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시수익을 하면은, 만약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기간 동안에는 100% 노동력을 잃었다고 보서, 이번 기간 동안 100% 만큼 해주고,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 이후, 장애 가동 기간 동안에는 장애율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감퇴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상실된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인 경우에 취업규칙상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해서 부득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러 인해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이분이 교통사고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정년까지 근무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사망 내지 장애로 해서 퇴사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된 퇴직금에 대한 상실된 부분은 일시 퇴직금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 시에는 일시 퇴직금을 생계비를 3분의 1만큼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장애율만큼에 대한 것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시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퇴직을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장애가 발생됐음에도 근무가 가능해서 부득이 아픈 몸을 이끌고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시퇴직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죠. 법에서는 실제 이분이 퇴직을 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 퇴직금을 장애율만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장애가 발생되면은 장애 발생된 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감퇴가 될 수밖에 없고, 감퇴된 그만큼에 대한 인사고과나 어떤 업무 실적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고가의 참작 사유라든지 진급에 대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안고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분이 받는 수익의 상실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수익에 참작이 되고, 또한 감퇴된 장애를 가지고 어차피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더라도 그만큼의 노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시까지에 대한 실제적인 퇴직금이 있어서도 소득에 대한 상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율만큼에 대한 일시 퇴직금을 별도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